노화 단백질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의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회충 단백질도 있거든요. 나 먹을래. 아, 이름 좋은데요? 회충 단백질. 당장 먹는 걸로? 회충 단백질 먹을 거야. 회충. 혹시 그 콜라겐? 그렇죠. 콜라겐 회충 단백질은 콜라겐. 콜라겐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네. 실제로 현영 씨가 이 동안 비결 네. 비법이 그 콜라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예, 진짜 저는 꾸준히 계속 먹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100만 화종 정도 이상의 굉장히 다양한 단백질이 존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단백질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한 25%에서 많게는 35%까지를 차지하는 단일 단백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그러니까 콜라겐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장기, 혈관, 관절, 뼈 이런 곳곳에 있는 모든 조직들에 가서 얘네들의 탄력도와 강도를 조절해주는 구조 단백질이에요. 피부의 수분량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조 개의 세포들이 서로 늘어지지 않고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 단백질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나무 막대들을 제가 막 준비를 했는데요. 요 사이에 이렇게 흰색 점토 보이시나요? 네. 얘네들이 콜라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 막대가 세포, 그 사이를 이어주는 점토가 콜라겐.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나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뭐 자외선,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요 까만색 나무 막대로 생각할게요. 외부 자극이 얘네들 이렇게 쳐도 서로 잘 묶여있으니까 변함 없죠. 그대로예요. 그런데 지금 이쪽 나무 토막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 엉성하게만 붙어있죠. 아이고, 다 무너집니다. 외부의 조건이 좀 나빠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급속도로 세포들이 무너지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부의 구조로 또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피부의 구조를 보면 보기에는 한겹 같지만 사실은 위로 표피, 아래층에 진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피부 나이를 결정하는 건 이 표피층보다는 진피층의 역할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이 진피층에 콜라겐이 무려 90%나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은 피부 진피층 속에서 우리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엘라스틴, 또 보습에 필요한 히알루론산 같은 이런 각각의 물질들과 피부 세포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탄력에 도움이 되고 보습에 도움이 되는 엘라스틴이나 히알루론산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콜라겐이 이 사이사이를 끈끈이 잡아주지 않는다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야, 자기가 그럼 정확히 콜라겐의 네. 중요성을 알고 있었네. 그게 중요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정확히 심층 있게 이렇게 알진 못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콜라겐이 중요하구나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